확인해 보니까 눈빛이 통한 게 맞았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의혹은 사라졌습니다. 먼저 블루터 신장 173cm, 체중 94kg, 대한민국 몬스터 MMA 소속 우성재! 겁 없는 우성재가 자신의 MMA 데뷔전에서 승리 사냥에 나섭니다. 네, 과연 정말 겁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신장 183cm, 체중 94kg, 대한민국 주천 킹미드 소속 롱스터 정민훈!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자신의 첫 번째 승리를 통해서 씻어내고 싶어 합니다. 레드의 정민훈입니다. 백종원 심판이 함께합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 라이트 헤비급 매치 5분 2라운드로 펼쳐집니다. 레드 정민훈, 블루 우성재. 라이트 헤비급인 만큼 서로 묵직한 펀치가 오갈 것 같습니다. 정말 스치면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눈 깜짝하면은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체급이 무거워지면 살짝 그런 걸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기 출발합니다. 블랙 트렁크 정민훈, 블루 트렁크 우성재. 먼저 포문을 열어보고 있는 정민훈입니다. 두 선수 모두 오소독스고요. 네, 침착합니다. 앞서 뻗어봅니다. 정민훈. 그리고 레그킥까지. 원투! 자, 오른손이 한번 걸렸습니다. 레그킥 다시 한번. 자, 원투. 저돌적으로 나서고 있는 정민훈. 압박을 계속해서 걸어보고 있습니다. 정민훈 선수가 가운데를 선정하면서 묵직한 펀치가 오갔습니다. 네. 정말 스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우성재 선수가 이번에 가운데를 차지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레프트가 들어갔어요. 데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왼발킥까지. 자, 데미지가 있는 정민훈. 정민훈 선수가 지금 데미지가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케이지 중앙 쪽으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슬슬 압박을 걸고 있는 우성재. 우성재 라이트가 걸렸습니다. 우성재 선수도 걸렸다고 해서 막 들어가진 않습니다, 지금. 네. 조금 더 노련한 모습이 장착된 듯한 우성재. 자, 이제는 겁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먹거리에서의 재단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복서로서 특징을 잘 활용해서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정민훈을 케이지로 몰아섰고요. 확실히 굉장히 무게감 있는 펀치가 느껴지는. 자, 왼손 오른손 경기입니다. 원투 콤비네이션. 자, 들어갔어요. 바깥쪽 레그킥 그리고 왼손으로까지. 정민훈 선수가 데미지를 좀 입은 듯합니다. 하면서 이제 붙어서 클린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요. 자, 클린치에서 끈적끈적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더블 언더 파서 지금 잡아놓고 있고요. 돌아세우는 우성재. 본인이 좋아하는 이 펀치 공격이지만 네, 클린치 상태에서는 무리를 하지 않네요. 네. 복싱을 또 펀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들킥 들어갑니다. 정민훈. 우성재 선수가 근데 가드를 너무 내려서 저 순간적으로 정민훈 선수가 하이킥을 또 노려볼까 또 싶습니다. 자, 킥 공격 연타를 이어나가봤던 정민훈. 가드를 완전히 내린 채 전진 스텝 우성재. 진정한 노가드네요. 자, 언덕 파준 이후에 케이지로 몰아세웁니다. 우성재. 정민훈 선수가 겨드랑이를 잡아놓고 때려주고 있고. 자, 닉킥 시도. 우성재. 남은 시간 약 2분. 자, 펀치 연타. 슛어퍼 이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우성재 상대에게 유효타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자, 프런트킥 그리고 펀치 교차. 오른손 한번 던져봤던 정민훈. 종치 압박을 넣어봅니다. 우성재.
이번엔 앞손 싸움. 하이킥 시도 하지만 허공을 갈랐고요. 오! 닉킥! 정민훈 선수가 들어가고는 싶은데 저 펀치를 경계해서 좀 쉽게 또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펀치 교차. 우성재 선수가 또 펀치를 잘 피하고 있습니다. 자, 왼발 킥 공격 한번 던져봤습니다. 정민훈 한번 빠져봅니다. 인사이드 레그 킥 한번 찰싹 집어넣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민훈 선수에게 로우를 주다가 하이를 한 번씩 올려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가드를 내린 채 다가가고 있는 우성재. 왼손 한번 걸렸고요. 자, 오른손 크게 한번 걸릴 뻔했습니다. 이 우성재 선수가 가드를 내리고 있는 게 현재 본인의 노림수일까요? 도발인 건가요? 오, 왼손! 상대방 펀치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커버에다가 손을 놓지 않고 자기 시야를 좀 더 여는 데다 확보하는 겁니다. 자, 왼손 가드를 완전히 내린 채 상대 펀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른손 한번 걸렸고요. 자, 케이지 쪽 정민은 자, 원투 마지막 남은 10초 난타전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자, 펀치 하지만 우성재 왼손이 걸렸고요. 이렇게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네, 우성재 선수가 펀치는 지금 굉장히 잘 피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체력이 조금 저하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초반에는 정민훈 선수의 유효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 우성재 선수가 상대 펀치를 볼 수 있는 그 사륜안이 개안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리에 대한 확고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도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체력도 체력이겠습니다만 정말 우성재 선수가 정민훈 선수의 펀치를 다 보고 피하는 듯한 모습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네, 본인은 더 많은 유효타를 정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거리 감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가드를 하면서 다리를 조금씩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 헤비급 매치인 만큼 정말 강력한 펀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와, 이결 이 펀치를 피하지 못하면 정말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왼손엔 황천길, 오른손은 수면제. 바뀐 건가요? 왼손은 수면제, 오른손은 황천길. 맞습니다. 네. 지금 누가 과연 황천길로 갈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과연 두 선수 어떤 손이 걸리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출발. 네, 우성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사우스포 오소독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민우 선수를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사우스포 스탠스 우성재. 조금씩 달려들어 봅니다. 앞손 뻗어보는 정민우. 하이킥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앞발로 시도해봤고 이번엔 뒷발 공격 정민우. 자, 페인트 이후에 왼손 들어갔고요. 왼손! 강력한 펀치가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먹이를 맛봤습니다. 우성재! 우성재 선수 굉장한 후보로 자, 곧바로 달려들어봤던 우성재였습니다. 자, 왼손이 제대로 걸렸고요. 네, 굉장히 정민훈 선수도 데미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다리에 좀 힘이 좀 풀린 듯한 정민훈. 잠깐의 소강 상태로 체력을 차렸습니다. 와, 정말 라이트 헤비급 매치가 답습니다. 네, 근데 펀치가 라이트 헤비급의 펀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속도가 네. 엄청납니다, 지금. 자, 미들킥 좋고요. 정민훈. 우성재는 펀치를 계속해서 피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성재 선수가 펀치를 굉장히 스웨이로 잘 피하니까 정민우 선수가 펀치가 안 맞으니까 킥을 자주 내밀고 있습니다. 자, 니킥 달려들면서 걸렸어요. 원투 우성재. 자, 침착하게 또 다시 들어간 한번 걸렸고요. 왼손 우성재 선수 상대 움직임을 보고 지금 정민우 선수 데미지가 큰 것 같습니다. 펀치 안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클린치로 어떻게든
이 소나기를 피해내보고 있는 정민은. 와, 지금은 펀치 연타가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네, 굉장히 묵직한 펀치가 들어갔는데 네. 정민은 선수가 버텨내요. 네, 맷집이 굉장합니다. 오늘도 본인의 맷집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정민은. 아, 네, 한편으로는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 정말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있는 정민훈이고요. 피부와 밀어. 어떤 펀치를 맞았는지 얼굴에 다 표시가 돼 있네요. 자, 남은 시간 약 2분 30초. 아, 그래도 전진을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훈 선수가. 자, 레그킥 공격. 이번엔 미들킥. 우성재 선수도 이 정민훈 선수의 맷집에 지쳤습니다. 아, 지금 우성재 선수 위험했어요. 원투 정민훈 달려 들어갑니다. 오우, 저 킥. 자, 왼발 킥. 네, 아까부터 안면에 들어갔고요. 네, 굉장히. 자, 이번엔 우성재의 펀치 공격. 인사이드 레그 킥 시동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정민훈 선수는 지금 데미지가 있긴 하지만 저렇게 조금 조금씩 들어가면서 거리를 좁히는 게 맞습니다. 우성재 선수가 많이 지쳐 보입니다 지금. 아, 이 정민훈 선수에게 걸었던 유효타들이 쓰러질 법한데도 안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지칠 네, 법도 합니다. 우성재 선수가요. 지금 정민훈 선수의 일명 이크에크 킥이죠. 아, 발등으로. 네네. 발등으로 이 하이킥.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차는 공격이 위협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성재 선수도 분명히 데미지를 입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정민훈 선수가 네, 또 다시 나오죠. 한번 택견 공격 이어가고 있고요. 자, 압박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엘보 밀어놓고 라이트. 네. 피해내는 우성재. 다시 한번 이크에크. 그리고 미드킥. 좀 강렬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살짝. 다시 한번 바디킥 노려봤습니다. 우성재 선수가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1분. 자, 마지막 라운드. 남은 시간 1분. 60초 안에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 두 선수입니다. 정민우 선수 물러날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우성재 압박. 앞손과 라이트 공격이 들어갑니다. 우리 두 선수가 역시 맷집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미들킥 정민은 서로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미들킥. 미들킥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맛보고 싶은 듯한 정민훈입니다. 네, 우성재 선수도 지금 저 킥에 지금 위협을 느껴서 체력이 네, 빠진 상태에서 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왼손 들어갔어요. 정민훈. 자, 남은 시간 10초. 네, 서로 뭔가 지금 우성재 선수도 저렇게 후진을 할 게 아니라 전진을 해야 되겠죠. 네. 서로. 자, 이렇게 네. 네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펀치와 킥 공격이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굉장히 또 강력한, 묵직하고 강력한 펀치와 킥이었습니다. 아, 초반에 정말 우성재 선수의 펀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2라운드 정말 마지막에 터졌던 후반전에 터졌던 이 정민훈 선수의 택견 공격이었죠. 맞습니다. 네,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다 굉장히 더 멋있게 싸운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런 공격들이 터졌을 때 정민훈 선수가 쓰러져야 정상이죠. 네, 정상인 건데 안 쓰러지니까 와. 네네. 우성재 선수도 당황했고 본인이 체력을 갉아먹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네, 때리는 맞습니다. 입장에서 실망이 좀 더 크기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아, 이 공격이 굉장히 네. 이크하고 또 들어간 킥이 와. 아, 우성재 선수가 이크하고 놀란 것 같습니다. 네. 정민우 선수가 이크하고 던지니까 에크하고 놀란 거죠. 아, 네. 맞습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경기 라이트 헤비급 매치. 정민훈과 우성재의 맞대결. 두 선수 모두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박빙의 경기였는데요. 아, 정말 박빙이었죠.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누가 승리했을까요? 이건 짐작하기 힘듭니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아, 저도 초반은 우성재 선수가 조금 가지가지 완전 압도적이었는데 그 이후 순간부터 위기 극복해가지고 맞습니다. 착실히 또 복수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원정 배신 박우철 공식 판정 결과 20대 19 블루 우성재 배신 김홍기 20대 20 무승부. 아, 무승부가 나오나요 혹시? 배신 이정수. 이정수. 20대 19. 블루. 아, 블루 코너. 우성재 선수의 우성재. 승리입니다. 블루 우성재의 판정 승리입니다. 아, 오늘 경기 자신의 프로 무대 MMA 데뷔전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우성재 선수입니다. 아, 정민웅 선수도 이 톤을 발휘했기 때문에 뭐 승패는 이렇게 결정됐지만 그렇게 아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사나이들의 승부였습니다. 정말 겁 없는 사나이에 나왔던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겁 없는 네네.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드를 전부 내리고 들어갔거든요. 아, 노래가 또 갑자기 또 생각납니다. 어떤 노래죠? 사나이. 멋있는 말인 건가요? 멋있습니다, 확실히. 그게 뭐란 말입니까? 약간 PTSD가 올 만한 그런 노래이긴 한데 아, 우성재 선수가 그런 기억을 모두 씻어줄 만큼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눈빛이 굉장히 지쳐 보입니다. 아, 이 앞서 저희가 오프닝을 할 때는 햇빛이 있었기 때문에 야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와, 굉장히 볼 수가 아름답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네. 와. 이 야외 신설 케이지에서 펼쳐지는 만큼 주변에 이렇게 경기를 펼치는 걸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관중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으시고 아, 이 석양이 아름다우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쉴 때마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계를 안 하고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시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데뷔전에서 승리를 가져간 우성재 선수의 인터뷰를 만나보겠습니다. 펀치가 굉장히 묵직했는데요. 원래 복싱 국가대표로서도 활동을 했고요. 오늘은 MMA 데뷔전을 32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데뷔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기분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뷔 무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데뷔 무대를 밟게 해주신 FC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평소에 좀 어깨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경기에는 큰 지장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깨가 안 좋은데. 네, 뭐 최대한 뭐 안 다치게 훈련을 해준 덕분에 데뷔전을 잘 치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지 않았던 팀이었던 신천 선배들과 네, 우성재 선수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되게 느긋해가지고 경기까지 해서 지금 3점 외모로 보기에는 뭐 완전 아재일 것 같은데 조심한 면이 있네요. 시장에서 우리 몬스터 MMA가 보여주는 그 파급력이 점점점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우성재 선수가 데뷔하는 이만큼 앞으로서의 목표 그리고 우리 몬스터 MMA의 관장으로서 목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있고 또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또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저도 제자들도 이제 같이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뷔전에서만큼 또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 감사한 분 있겠지만 딱 한 명만 감사한 분을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아, 저희 예. 한 분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 체육관 몬스터 MMA의 이제 수장이신 저희 김재용 감독님께, 관장님께 네, 제일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복귀 전 또 승리를 했던 우리 김재용 관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자, 앞으로 몬스터 MMA 그리고 우리 우성재 선수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4경기 승리 인터뷰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경기 우성재 선수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